제발 그런 소리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네. 꼭 참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여러분이 아니라 친구들아. 서울에 미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. 창원은 도시지만 일단 지하철이 없습니다. 지하철이 없고 100만 인구의 도시라는데 지하철이 없습니다. 거의 버스나 택시 이렇게 이용하고요. 택시 비용도 서울보다 쌉니다. 한번 놀러 오세요.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. 제발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네. 꼭 참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아니, 여러분이 아니라 친구들아. 서울이 넓기도 넓고 많이 궁금하기도 했고 일단 너무 신기했어요. 신기했는데 문제는 서울에 미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. 길 가다가 한 번씩 돈을 갑자기 달라는 사람과 저한테 도를 아십니까? 예, 사이를 많이 말하는 도를 아십니까? 예, 그것도 두 번 연속으로 당했고요.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예,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. 드라마 보고요. 영화는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시나리오 두 번 쓰기, 예, 아니면 뭐 소설 쓰기, 잘 쓰지는 못하는데, 예, 씁니다. 2014년에 방영한 신의 선물,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, 신의 선물이랑, 그 다음에, 신의 선물 14일이라는 드라마와, 뷰티 인사이드를 좋아합니다. 일단 한국이 없을 거예요. 한국이 없을 거고 저기 타지에 있겠죠. 어떤 타지? 미국이나 예, 미국을 넘어서 미국을 넘으면 안 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꿈은 일단 여기서 말하는데 일단 부산 국제영화제 여기서 상을 한번 타는 것이고요. 부산을 넘어서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것입니다. 꿈일 뿐이에요, 꿈일 뿐. 일단 누구보다는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. 자신이 있고 그것은 뭐 시나리오 쓰기에 그것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. 실력은 없지만 열정적이게 누구보다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. 말은 굳이 안 하겠는데 네. 누구인지는 다 알 것 같습니다. 미안하다. 미리 말한다. 그리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눈치 좀 챙겼으면 한다. 땡땡아 말은 안 할게. 뭔가 슬퍼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